구글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 해외 IT 대기업들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이들 기업들에게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서주영 기자. 네, 서주영입니다. 일명 구글세로 불리기도 하죠. 해외 IT 기업에 대한 과세가 추진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클라우드 등 유료 계정 보유자들에게 대한민국 법규에 따라 7월 1일부터 사업자 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계정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이메일로 통지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해외 디지털 기업의 B2C, 즉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과세 조치로 소비자 요금은 물론이고 광고비 등이 인상될 전망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해외 사업자들은 구글처럼 과세 부분을 고객들에게 전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소비자 요금과 광고비 등이 약 10%가량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군요. 우리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이 같은 부가가치세 부과로 해외 IT 기업의 서비스 요금이 10% 인상이 되면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업체들은 그동안 부가가치세 차이 때문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호소해왔습니다. 또 이번 과세로 베일에 쌓여있던 해외 IT 기업의 수익 규모와 추이 등 자료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